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우리가 강의가 총 16회로 진행되는 강의였었고요. 오늘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할까? 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걸 알려드릴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더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최근에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 스트리밍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실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트리밍을 위해서도 사전에 좀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실 건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께서 스트리밍을 위해서 필요한 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앱 까는 방법을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프리즘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한글로 프리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현재 깔려 있어서 여기 10개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까시면 됩니다. 요걸 깔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10개라고 나오면 얘를 눌러서 여시면 되는 거고요. 화면에 깔려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걸좀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요거 깔고 난 다음에 요거를 터치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 실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그인을 해달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앱은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은 네이버에서 만든 앱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용 앱들과 비교해서 장점은 광고가 없다는 거예요. 광고가 없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준다. 그다음에 뭐 네이버도 결국엔 사기업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규모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믿을만 하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요 계정들을 이용을 해서 예,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저는 요 네이버 아이디로 예, 로그인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뭐 네이버 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애플 뭐 편하신 대로 원하는 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네이버로 선택하시게 되면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권한 설정에 들어간 거 나오고요. 권한 설정 해주시고 허용. 하고 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거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작동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카 모드 또는 이제 이 뒷면 카메라 작동이 되는 이렇게 뒷면 카메라 작동이 되는 이런 상태로 실행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좀더 보실 게 뭐냐면 이쪽 위에 지금 이거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기 위한 이 로그인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이는 요게 계정 아이콘이거든요. 얘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 이름 닉네임 뒤에 나오는 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요 자리에 뭐가 있냐면 라이브 서비스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설정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유튜브로 연결 요걸 터치를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본인의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달라고 뜨거든요. 저 여기다가 구글 계정 아이디를 넣고 골뱅이 뒷부분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이디만 넣으시고 다음 누르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개수들이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브랜드 채널 만드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본 계정 말고 만들어 놓은 브랜드 계정 중에 사용을 하시는 게더 낫고요. 물론 만들어 놓으신 게 없다면 그냥 기본 계정 쓰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일단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유튜브에서 브랜드 계정을 만드셨으면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이게 안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 뜨고 무언가 허용해달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것도 다 일일이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다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거 옆에 연결 해제라고 뜨면 지금부터는 라이브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뒤로가기 누르셔서 예, 설정도 닫으시고 닫으시고 그렇게 되면 예, 지금부터는 이 라이브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일단 앞면을 돌려놓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레디를 눌러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화면은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제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 폰을 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라이브 방송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즘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 지금 보시면 상단 부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계정 본인 계정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의 기능들, 요거는 카메라, 전면 카메라, 뒷면 카메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이 세 개가 있고 가운데 점이 하얗게 보입니다. 요거는 현재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가상 화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왔다 갔다 하려면 화면을 이렇게 밀면, 이 방향으로다가 밀면 요쪽에 있는 화면이 보이고요. 얘를 이쪽으로다 밀면 이쪽에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지금 이 화면은 얘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아래쪽을 한번 좀 보시면 이 아래쪽 얘를 이렇게 밀면 예, 아래쪽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고 비디오 온리 모드라고 뜨죠. 예,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 모드고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보관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창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면 내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시청자들이 이렇게 뭐 채팅 같은 거, 그래서 글로, 댓글로 이렇게 막 글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아무래도 방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보지 않고 내 강의에 집중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밀어놓고 하시게 되면 채팅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커넥트 라이브 비디오 포토 이렇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커넥트는 화면 이런 게 뜨는데요. 이건 뭐냐면 컴퓨터용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네이버에서 나온 컴퓨터용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컴퓨터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는 도중에 컴퓨터 달린 카메라는 나를 비추고 있는데 무언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을 때두 번째 카메라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프리즘을 커넥터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이는 QR코드를 얘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이 화면으로 다 찍은,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도 컴퓨터 화면에 보일 수 있는, 제2의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이 커넥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스트리밍,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비디오는 비디오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라이브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포토는 그냥 사진 찍는 것. 그런데 여기는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에 없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두 개의 아이콘. 이거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에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 데는 어디냐면, 이 커넥트에서만 이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이 뭐냐? 얼굴을 좀더 예쁘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쪽에 있는 이 스마일 모양, 이것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컬러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큐트, 내추럴, 그다음에 샤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약간 귀여워 보이는 느낌인가 보죠. 예,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눌러서 보시게 되면 얼굴형을 조정해 줄수 있고 턱이 좀 갸름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피부 보정, 좀더 뽀샤시한 느낌 들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볼터치. 볼을 약간 붉게 만들어주네요. 네,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립스틱. 입술을 약간 생기가 있게.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되느냐면 얼굴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얼굴 인식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추럴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기능.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쪽에 있는 이 오프를 눌러서 빠져나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컬러를 놓게 되면 다양한 색상 필터들도 있습니다. 뭐 흑백으로다가 먹고 싶어 이제 흑백으로다가 찍으실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얘도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첫 번째에 있는 이 오리지널 눌러주게 되면 예, 원래 상태대로다가 돌아가는 이런 효과를 내주는 게 이쪽에 있는 요거, 이게 뷰티 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거는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입니다. 화면에 이런 효과들을 내주는 거. 이건 얼굴 인식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거는 없음이고요. 효과를 안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즐겨찾기 기능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좀 독특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요거는 눌렀더니 이렇게 얼굴을 인식했을 때 예, 그거에 맞게 뭔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눌렀을 때 입을 벌려 보세요라고 글씨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입을 벌리면 뭔가 효과를 내주겠다는 얘기죠. 한번 벌려 보겠습니다. 큰 효과는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예, 뿔 달린 악마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또 입을 벌리면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전부 다 사람 얼굴에 무언가 효과를 주는 것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효과가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효과들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앞서 준 효과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이거는 방송을 진행하는 즉 생방송 중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효과들을 넣어가면서 작업이 가능하니까 꽤 재밌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여기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이거 눌러서 효과를 빼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효과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영상 편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캡컷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블로우 이렇게 두 가지를 썼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갖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또 지금처럼 이제 생방송, 오늘 할 것처럼 생방송도 가능하고 해서 두 개를 다른 것들 안 쓰고 이제 이것만 갖고 했었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영상 편집을 했을 때좀 에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상 편집은 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만 이거로다가 알려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비디오 항목에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영상 편집했을 영상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게 순서대로 번호가 붙고요. 또 사진이 필요하시면 카메라에서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일단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위에 보이는 요 편집, 이걸 눌러서 여기에서 편집하시면 돼요. 물론 편집 기능이 사실 얘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우셨던 캡컷이나 블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또 다양한 영상 편집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면 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얘는 좋은 점은, 우리 왜 캡컷도 그렇고 블러도 그렇고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죠. 얘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좀, 특히 영상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약간씩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프리즘을 깔고 그 상태에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렸군요. 이 화면. 이 화면은 뭐냐면 내가 작업하면서 영상을 내보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 뭐 미디어도 있고 플레이리스트, 텍스트, 웹, 스크린 녹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스크린 녹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지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해 주는 기능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스마트폰에 있는 비디오나 사진을 원하는 걸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방송을 하는데 이 화면을 잘하면 쓰고 싶어, 그럼 언제든지 방송을 하다가 이 상태에서 얘를 톡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고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기능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리스트, 뭐 텍스트, 심지어는 오디오도, 여기 미디어 보시면 음악도, 내 폰에 있는 음악들을 배경음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배경음악 쓸 경우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좀 잔잔하게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가지고 있고 배경음악을 깔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걸 가지고 스트리밍 진행하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이 세팅하는 과정들을 쭉 진행하시고 잠시 후에 2교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